가사가 다 기억나진 않아. 근데 오케이 바이. 다 갔네. 방 하나 빼고 다 갔네. 저희 워크숍이었구나. 하나 빼고 다 갔어. 아, 저 시베레 방에서 썼던 열쇠 다시 갖고 올순 없나? 저 어디니? 여기였던가? 여기서 썼던 열쇠 다시 못 줘요? 그거 다시 보면은 막, 아, 요거는? 그리고 피노키오는 진짜 남자애가 되었습니다. 진짜 남자애가 되었는데도 나무통이야, 머리가? 뭐, 아무튼. 눈에는 빛이 생기고, 손발도 유연해졌습니다. 페어리에게 그 말을 받고, 목수도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게 과연 좋은 일일까? 왜냐면은 이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다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제 패턴은 망치인데요. 뭐 그거는 아이 그것도 그렇다. 제 패턴은 망치고 피노키오는 나무통. 와 정말 아주 그냥. 게다가 어머니는 별이야 머리가. 아 천생연분. 와. 자, 그러면 또 뭔가 있나요? 확인할 거? 얘 풀어야 돼. 번호 잠금이 걸려 있는 금고 문 위에는 EHFAB라고 쓰여 있다. EHFAB. EHFAB. 아! 병실, 이름, 번호. 아닌가? 아니면은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아무튼 그거 풀러 가자. 아니야, 나 어제 얼추 풀었는데? 잠깐만. 나 어제 얼추 풀었었는데? 안젤리카라는 아이는 모두와 함께 있어야 되고, 비는 좀 보러 가자. 보러 가자. 모르겠다. 야,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사방팔방에다가 어디 그 아이 어디 아우 어디 힌트가 어디 퀴즈인지 내알게 뭐야. 이렇게까지 여기저기다가 막 이렇게 펼쳐놨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맞나? 아니야. 아니, 여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네. 자. 여기야말로 진짜 성냥 많이 필요해. 넓게 봐야 돼, 진짜. 자, 일단, 어? 뭐야. 아, 아니구나. 상자구나. 뭔가 글 써있는 줄 알았네. 자, 일단. 이게 힌트예요. 안젤리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모두와 함께 있어야 돼. 그다음에 베츠스텐은 폐소공포증이고 좁고 잠긴 공간에 있으면 안 돼. 그다음에 퍼디난드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힐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상구를 신경 쓰고 에머리치는 사람과 접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토대로 여기 번호. 그래서 안젤리카는 모두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한가운데 5번. 그다음에 B로 시작하는 애는 좁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니까 넓은 공간이니까 3 또는 1 또는 1이네. 3 또는 1. 3 또는 1인데 비상구를 중요시하는 힐다는 가장 여기 입구에서 가까워야 될 테니까 1번이죠.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애는 사생활을 중요시 여긴 됐으니까 4번.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공간을 이렇게 주는 여기.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에머리치는 가장 떨어져 있는
2번 아닌가? 잠깐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2번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닌가? 지금! 그 좁은 공간을 싫어하는 아이랑 혼자 있고 싶어하는 아이의 자리만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아. 얘가 여기 어제 열심히 추리해봤었거든요? 이 둘의 자리만 바뀌거나 아니면 이것도 맞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 사생활인 애랑 혼자 있기 좋아하는 애. 자, 이것만 좀 조심하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보자.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다규야, 넌 할 수 있어. 리자야, 넌 할 수 있어. 리지야. 시베레 여기 있다. 시베레 방에 있었지 분명. 아이, 왜 와서 나한테 부딪혀. 대터님 어서 오세요. 어딨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아니. EHFAB니까 E는 2고 H는 1이고 F는 4고 A는 5고 B는 3이 아니면 또 E가 4고 F가 2야. 어라? 이것도 아니야? 잠깐. 어래? 잠깐. 어래? 어라? 잠깐. 아니야. 어? 응? 어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그러면 F 그대로 놓고 F는 이고 3과 1을 바꿔. 됐다! 안돼! 8월 23일 내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마가레트는 가끔씩 나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른 증상은 이미 많이 개선되었고 기분도 꽤 좋아 보였다. 딱히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나 자신을 타일렀다. 오늘도 그 아이는 인형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다. 나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대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느껴져서 우선 초콜릿을 조금 건네줬다. 초콜릿! 금속 열쇠! 이게 아마 뜨다만 눈이란 건 어린이방! 오케이. 어린이방 가자. 어린이방 쥐를 조심하면서 어린이방 여기 요방 짠! 열쇠를 열었다! 굿! 검은 옷의 간호사씨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나랑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난 안 속아. 자물쇠가 걸려있는지 걸려있지 않은 채로 안 열린다. 눈을 마주보는 것은 모두 적이다 라고 기둥에 새겨져 있다. 버튼을 누를까? 아니요. 아! 잠깐만 나갔다 올게. 됐다. 일단 버튼 눌러보자. 어떻게 되는지. 네.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 얘를 옮기고 버튼을 눌러보면? 네. 아! 잡히지 않는 곳에 놓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걱정 마세요, 여러분. 체스는 조금, 아주 조금 자신 있습니다. 동생이랑 많이 갖고 놀아가지고, 조금 자신 있어, 조금. 간단하게 흰 폰을 안 잡히게 두라는 건데 말을 참 어렵게 해요. 그러게나 말이야. 괜찮아. 이거는 제가 조금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응. 톤이 안 잡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얘가 움직이는 요선상이랑 요선상은 절대 안 되고, 얘가 왕비겠지? 얘가 왕비면 여기도 위험해. 여기도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해. 다 위험해. 여기도 위험해. 다음 왕은 뭐 요 주변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 포는 대각선으로밖에 못 잡으니까 여기는 못 잡아.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비숍인가? 비숍이면 얘는 대각선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대각선 한 번, 직선 한번 이렇게 움직이니까 걔네 모두한테 안 잡히려면, 이거 어렵다.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다 놓으면 끝 아니야? 네, 역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었구나. 이거 트레니? 아, 곰돌이 입이 아니라 트레니가 이빨이 필요한 거였어, 걘? 아, 세이브 하고 가자. 트레니, 야, 입 대신으로 트레니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야. 아, 저건 퀸이에요. 퀸은 이제 십자랑 대각선 다 움직일 수 있죠, 원하는 대로. 어디지? 곰 있는데. 아, 여기지? 곰돌아, 내가 너입 주러 왔어, 입. 틀니. 뭐, 입이긴 한데, 좀 무섭지 않아? 으아. 서랍을 열었다. 금속 열쇠. 어라? 금속 열쇠가 또 어디에 필요하지? 어디 또 잠겨있는 데 있었나요? 다가보지 않았나, 지금 우리? 퀸이 좀 룩처럼 생기긴 했다, 확실히. 다가보지 않았어, 우리 지금? 아, 이 열쇠는 혹시 어머니 방 열면 되려나? 어머니 방 혹시 이걸로 열리나? 그리고 그래도 저게 가면보단 낫습니다. 가면은 진짜 무서워, 그거. 근데 봤는데, 이야. 장난 아니더라고. 어머니, 열쇠 갖고 왔는데 이걸로 문좀 열어봐도 될까요? 잠시만요, 어머니. 아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나중에 올게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내가 나중에 그 과자랑 뭐랑 만난 거 잔뜩 들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요. 아니었네. 아니었네. 아니었구나. 아! 어디에 그큰 뜬눈 있는 이거울이었나? 아니야. 어디 거울에 이게 새겨져 있었는데? 거울. 아! 돼지들 있는데, 돼지들이 있었던데, 여기에, 요거, 맞다, 아, 기억력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하는구나. 열쇠로 열었다. 좀 무서운데, 근데. 어? 여기도 문이 있어? 아니네. 뭔가 문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냐? 여기저기 다문 있을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문이 없어. 그냥 미로인가? 그냥 미로? 그냥 쭉 앞으로 가면 되는 미로, 그것도? 오호! 간단하잖아!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너만 있으면 되잖아. 자기만 남으면 되잖아. 자기만 있으면 돼. 그가 없으면 내가 진짜 남자애가 되잖아. 아이고야. 은열쇠. 은열쇠는 또 어디다 쓰냐? 손잡이에 은표가 피아노실. 토끼 인형은 의자에 앉혀져 있다. 인형도 얻었다. 오케이. 평범한 의자. 뭔가 다 얻었다.
뭔가 풀 장착을 한 느낌이야 지금. 각 다양한 그 무기들과 방어 구조를 풀 장착한 느낌이야 지금. 뭐야? 아! 아! 그 푸른 잿빛이 이쪽으로 걸어온다. 엘리자베스는 저기를 느꼈지만 싸우고 싶진 않다. 인형을 등 뒤에 숨기고 먼저 인사를 하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는 이상했다. 어! 뭐 하는 거야? 우물한 기색은 한 발짝, 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온다. 가위를 바닥에 질질 끌고 있으며 카펫과 공기를 찢어내고 있다. 그것만은 줄 수 없어. 뭐 하는 거야? 뭘 가지고 간 거야? 어딜 가는 거야? 작게 속삭이면서 말한다. 쉰 듯이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한 발짝, 한 발짝에는 피처럼 붉은 발자국이 남고 있었다. 약속했잖아. 그 사람들이 약속했잖아. 날 버리지 않는다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엘리웨자베스 눈앞에 멈췄었다. 거짓말쟁이. 오! 오! 차차차차차차!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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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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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단 뭐야? 이 계단 뭐야? 이 계단 뭐야? 계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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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쭉 가? 그녀는 길이 있는 방향으로 달리고 달리며 얼마나 높은지도 모를 계단에 올라갔다. 안 돼!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가위가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다. 너만 없었더라면. 이상한 느낌은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다.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없었더라면. 그 한마디는 귀가 아플 정도로 반복된다. 엘리자베스는 벽까지 물러섰으며 날카로운 시선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없었더라면. 이게 잡히면 엔딩이라고? 그럼 이건 아이고. 자지 말고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지. 푸른 잿빛의 옷, 커다란 재단 가위. 가위 얻었다. 이제 통나무는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과 같이 평범한 통나무입니다. 인형 피노키오, 끝. 이제 길도 없는데? 길이 없어. 어떡하지? 엘리자베스는 알았다. 알고 말았다. 거울에는 먼지가 끼어 있었고, 그 구석에 악마의 얼굴이 비쳤다. 와,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당신에게 찔렸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그녀는 지저분한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니야 라고 소매로 세 개 거울을 가는다. 악마는 손을 뻗어 말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자신이 비치는 곳으로 닦는다. 이상해. 왜 그러시죠? 이상해. 어디가 이상하죠? 악마의 웃음소리는 조금 동요하고 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떠올리지 못했던 많은 그 이상한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거 세이브하고 이따가 세이브하고 로드한 다음 엔딩 원 볼게요. 그럼 뇌속은 혼잡해지며 지면을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떠오르기 전의 현기증이다. 왜? 그녀는 간신히 마음을 먹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왜? 왜 나를 엘리자베스라고 불러? 그녀는 알았다. 뭐라고요? 갑자기 웬 이상한 말을 하시죠? 잠깐, 난 엘리자베스가 아니야, 그럼? 분명 지치신 걸 거예요. 귓가에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양손을 본다. 언제부턴가 빨간 크레용을 쥐고 있었다. 깜짝 놀라 그것을 던져버렸지만 붉은색은 손에 묻어 떨어지지 않는다. 스커트로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비록 왜 그러시죠, 엘리자베스? 그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 라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엘리자베스예요. 아니야. 진정해요, 엘리자베. 아니야. 어? 뭔 일이여 이게? 찢겼어? 잠에서 깨어나자 현실에서 가져올 수 없는 것을 꿈에 남겨놓고서 일단 세이브 할 수 있는 걸 파이널 챕터 내 방 아니 그럼 아니면 세이브 할 때 어디라도 좋으니까